아이씨, 깜짝 놀랐네. 요즘 따라 경찰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택배 하차하러 도크에 접안을 했는데 또 제 앞에 경찰이 섰어요. 왜 이렇게 움찔움찔하나 모르겠네.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을 봐도 괜히 움찔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 좋지 않게 살았기에 경찰을 보면 일단 바지부터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착하고 바르게 살자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지만 다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전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용인에서 택배짐을 상차한 후 여기 송파로 출발함과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에 이러한 방송을 종종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무리 모질이라고 해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채팅을 읽는다거나 따위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기에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엔 채팅을 읽지 못하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강조드리며 출발하였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겠으나 문제는 차량 정체로 인해 느린 속도로 서행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소통을 해야 한다는 욕심을 참지 못한 저는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채팅을 읽어버렸고 제가 어긋나는 모습을 참지 못한 한 시청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송파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고 운전 중 스마트폰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트럭커로서 트럭커이기에 트럭커라면 따위의 말들로 참 많은 얘기들을 떠들었던 것 같은데 그랬던 제가 이런 기본적인 법규도 지키지 않아 단속되었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운전 중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채팅만 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로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실시간 방송 중인 스마트폰이 켜져 있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당연히 집중력이 흐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켜둔 채 혼자 떠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전 중엔 절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지만 따끔히 질책해 주시면 이번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여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모든 트럭커가 저렇다라는 오해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트럭커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판다가 그 당시의 실시간 방송을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박제해 두고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여기 좀 닦을까? 반갑습니다, 형님들. 일단, 여기 송파 도착할 때까지는 채팅을 잘 못 볼 것 같은데, 좀 열심히 한번 떠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 신갈 IC에서 올려서, 어디야? 송파 갑니다, 송파. 그리고 송파 도착할 때까지는 채팅을 잘 못 봐요. 그거는 형님들 또 서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새끼 채팅도 내가 채팅하는데 읽어주지도 않는다 막 이렇게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딱 겨울밤 같다.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이 회색빛, 눈 그치고 난 뒤에 회색빛, 그리고 이 빨간 대로등들, 딱 겨울밤이다. 겨울밤. 그 뒤에 따라가면 미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차 다 배려요. 나바케슘 맞으면서 가면 다다다다다. 이러면 유리가 너무 더러워져. 아예 젖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날은 사실 무거운 게 좋은데 착 붙어가지고. 근데 제가 씻고 다니는 건 가벼워가지고. 아무튼 형님들 지금은 제가 채팅을 볼 수 없어서 저기 대학 소통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작년 겨울이었잖아요. 저 용인 CJ 용인 허브였나? 거기 갔다가 눈 미친 듯이 와가지고 와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새벽에. 인사? 아, 그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인사할지가 저도 인사드리고 싶으니까 인사 나누면 좋죠. 위험하지 않게. 오늘은 왠지 겨울스럽다. 차 막히는 것 말고 도로 위험한 거 말고는 아주 만족스럽네요. 아, 퇴근하십니까? 안전운전 하십시오. 택배 하차로 갑니다. 송파에 럭택. 여기를 또 끼어드는 것도 아주 신박하게 멋지게 끼어들잖아. 제일 앞에까지 가가지고 끼어들잖아. 중간에 이렇게 안 끼어들어요. 어설프게.
형님 오늘은 일도 안 되고 눈이 와서 그런가 와이프가 자꾸 구박해서 술 한잔 하러 가볼게.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기가 하세요. 아니 잠깐 뭐 무슨 핑계인 것 같은데 눈이 온다고 해서 와이프가 구박을 한다고? 운전 중 방송하는 게 불법이라기보다는 운전 중 뭐 스마트폰 조작이라든지 다른 거 보고 이러면 그게 다 엄연한 불법이죠. 그래서 제가 막 주행할 때는 안 봐요. 저도 무서워서. 근데 지금 정체도 되고 뭐 거의 서 있잖아요. 그래서 힐끔힐끔 보는데 참 봐주십시오 형님. 또 이제 이렇게 가면 제가 채팅 못 봐요. 봐서도 안 되고. 이제 또 다시 달릴게요. 송파까지 프락스. 송파입니다. 송파. 형님들 반갑습니다. 네, 인사님 반갑습니다. 집이 아니고 송파에 롯데택배 하차하러 가요. 네, 서울 송파. 저는 플레이리스트 죄다 00년대 템포 빠른 발라드. 아, 저기 뭐야, SG 워너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망고님 반갑습니다. 요즘 망고는 얼만고? 신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야, 이 신호가, 야, 이렇게 된다고? 고마운데? 야, 이, 잠깐만. 이거 또 뭐 어디, 저 경찰 있나? 내가 여기 신호를 이렇게 받고 간 적이 없었는데? 어, 경찰이다, 경찰.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저 새끼 방송한다고? 진짜 맞나봐. 자, 돌려서 와. 잘못했습니다. 진짜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제가 막, 막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려서 올 걸 이제. 형님들. 잠깐만 내려보시겠어요? 이쪽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 내려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만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6만원 나왔습니다. 벌점 15점 6만원. 지금 바로 내야 돼.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따질 것도 없지.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너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6만원 지금 바로 내야 돼. 이게 또 안 그러면 또 깜빡하고 있다가 어? 혼나면 안 돼요 형님들. 일단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경찰청 권기용. 아,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 공기용으로. 아, 경찰서 너무 많이 가. 이 반성하겠습니다. 아,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반성하겠습니다. 야, 6만 원 보람에 보이고 기부 좀 합시다. 저 4만 원 해가 10만 원 써야 되겠다 그냥. 이거 이제 반성의 의미로 형님들. 40만 원 하면 좋은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반성의 의미로 6만 원은 처벌 받은 거고 4만 원은 제가 반성의 의미로. 애들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운전을 하면서 누가 방송을 하고 그래요. 큰일 날 사람이네. 정체 구간이라고 해서 막 채팅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 신고한 사람은 반성할 게 아니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신고 정신 투철하신 형님이 이렇게, 야,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신고를 하신 거죠. 설마 막 아우 겁박기 이 새끼 안 그래도 얄미워 죽겠는데 막 지금 막 보면 이 새끼 막 운전하는 새끼가 어?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새 차도 사고 막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래가 배 아파 죽겠는데 요놈 새끼 잘 걸렸다 그런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설마? 아니죠. 마키야 내가 너를 엄청 좋아하니까 아닌 건 아닌 거야. 우리 이렇게 해서 한번 처벌 받고 이 프로트럭크라는 놈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딱지를 끊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형님들? 틀려먹었어요 저는. 제가 맨날 영상 찍으면서 저 새끼 실선해서 차선 변경했다 전지선 안 지켰다 어쩌고 저쩌고 막 에이 저 이끼 진동이 같은 놈들 이렇게 막 욕했잖아요. 저는 틀려먹었습니다. 저부터 잘했어야죠.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정체 구간이라도 신호 대기하더라도 스마트폰 보고 채팅 읽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약속드릴게요. 반성하겠습니다 형님들. 새해에는 조금 더 바른 그런 곰막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야 입이 근질근질하네. 아 야 머리 왜 이러냐고. 머리 아니래. 원래 머리 아니런데 이 조명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더 빠글빠글해 보이네. 머리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치요? 아 왜 지금 위치 아 잠깐만 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맞죠? 아까 저 처벌 받은 거잖아요. 여기 C-3이다 씨. 아니 잠깐만 저 더 이상 잘못한 거 없지 않나요? 저 어딘지 알려줘서 괜찮은 거 맞나요? 아 그만큼 더 잘 되라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야 맞네 진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저한테 매일 사랑의 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진짜 뒤지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도 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더 잘 되길 바라니까 어긋나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뒤지게 팼던 거지. 맞아 형님들도 제가 어긋나지 않기 바래서 더 잘 되길 바래서 그렇게 사랑의 매를. 죄송합니다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못난 놈.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어머니 아버지 TV 바꿔드리고 왔거든요. 어머니가 교통법규 어겨가며 어? 그렇게 방송해가지고 별풍선 받은 돈으로 TV 바꿔드렸다고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TV 바로 때려부십니다 진짜.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고. 죄송합니다. 기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저 기부 좀 더 할게요.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이거. 니는 틀렸다. 그래놓고 14만원을 냈다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연초 없나 연초? 연초 피고 싶네. 야 연초 막 피고 싶다. 누가 말벌을 레드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어쩐지 잘 풀린다 싶었다. 신호도 막 떨어지더라. 잠깐만. 연초 하나만. 감사합니다. 진짜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잠깐만. 야 이게 야 이거 지금 제가 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 야 연초 막 땡긴다 지금. 역시 남자의 한숨은 이 연초를 펴야 돼. 야 핀도네. 연초 끊은 지 한참 됐는데 진짜. 야 아 어지럽다. 와 야 어릴 때 형님들 어릴 때 저 담배 처음 폈을 때 그때 느낌 난다. 야 이 탔네. 야 이 불내. 야 이거 어떡하냐. 아 형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 죄송한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인사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형님 구렛나루가 진짜 멋있었어요. 아직 남았거든요. 아껴 피고 있습니다. 아 끄기 싫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금연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 야 이 큰일났다. 연초 겨우 끊었다고 형님들. 진짜 저 연초 진짜 겨우. 이것도 팩으로 돼 있잖아. 이게 담배는 또 팩 담배거든요. 요새 또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거 포개토에 이렇게 앞에 넣어가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탁 피는 그거잖아. 이게 야 이 담배 못 끊는다네. 큰일났다 이거.